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일을 즈음해서 파키스탄 라호르 인도네시아 바디자 기계 회사, 영국 런던에서 집회, 영화 감상회 등 경축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대리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주체 사상 연구 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성원들,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용도의 빛나는 역사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게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2월의 명절에 즈음해서 캄보자의 푼신베 그당에서 2일 경축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푼신베 그당 부총 서기들과 당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캄보자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승원들이 여기에 초대됐습니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선군 용도로 흉년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별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영웅의 귀감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원수 각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이룩한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캄보자 인민은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책 제철 유납기업소에서 민족 최대의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종업원들 속에 기업소에 깃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소에서는 연역 소개실과 흉령 사정부를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찾으시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내용과 김철의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강성대국 건설의 전처병 개축자로서의 영일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때 대해서 주신 말씀을 종업원들 속에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정치의 독창성에 대한 해설 모임과 위대성 도서 발표 모임도 자주 조직해서 종업원들을 당의 선군 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 현지 촬영반이 본연 소식입니다. 여기는 선군혁명대거조의 불길 높은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장입니다. 살을 내이는 맵잔 강추위가 온 강산을 얽히고 있지만 장정의 열풍 휘몰아치는 건설장은 말 그대로 추위를 모르는 전투장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군 군인들은 이 철길로만 마지막 연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개 대상을 마다 해제끼면서도 로방공사를 동시에 밀고 나감으로써 오늘 이렇게 마지막 연결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9기간 진행한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네, 철길 로마는 총 절토와 성토를 합해서 21만 립방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네, 대단한 양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2월을 맞으면서 철길 로반 공사를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지기 선택과 역량 편성을 잘해서 땅이 얼기 전에는 절토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땅이 온 후에는 성토 작업을 윤정기재와 동원해서 진행함으로써 10달이 걸려도 하기 힘들던 철길 로반 공사를 단 두 달 동안에 끝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반 형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저기 시원하게 뿜어나간 저쪽이 대한역전 쪽이고 예. 저 건물 옆이 바로 이 철도 인입선의 마지막 끝입니다. 예.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철도 인입선, 원료선, 제품선을 다 합하여 3.9km에 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군 10리나 되는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믿어온 인민군 수송전사들이 마지막 훌굴 날라다 부리우고 있습니다. 윤전기재도 좋지만 마지막 노반을 자기들의 손으로 잇고 싶어 인민군 군인들이 노도나도 삽을 들고 노반에 뛰어들었습니다. 드디어 3.4km의 철길 노반이 완공됐습니다. 이 순간
장가를 위해서, 자랑찬 오늘을 위해서 순결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와 종띠로 바위와 온 땅을 까내며 얼마나 힘겨운 전투를 벌여온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바쳐온 것입니까? 70여 일의 낮과 밤을 이으며 하루 24시간도 모자라 분초를 아껴가며 하루에 100탕씩 흙을 싣고 나른 우리의 믿어온 윤전기대 운전사들, 이들이야말로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혁명적 군인정신을 안고 만난을 웃음으로 해치운 백두산 강군의 혁명적 군인들인 것입니다. 정말 기쁘겠습니다. 네, 신문 들었지만 그 기쁨은 정말 큽니다. 바로 이런 맛에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철길로반 공사를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다른 맡은 대상 건설에서도 영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믿어온 군인들이 있어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힘차게 일떠서는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장에서는 승리의 개가가 연이어 터져오를 것이며, 경리하는 장군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릴 영광의 그날은 더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론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대외졸람 전국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을 새로 건설하고 개관했습니다. 오부의 수령님을 조치의 영원한 태양으로 전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려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용도를 한맘 한뜻으로 도잘 받들어 갈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지닌 이곳 일꾼들과 정오본들은 인민군 군인들이 지닌 수령 결사옹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대중적 용주의를 높이 발휘해서 속달남치한 기간에 연 곤충 묘원적이 400여 평방미터인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을 번듯하게 일도 세웠습니다. 사시장철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게 현대적으로 건설된 이곳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은 꽃 키우기 전 공정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꽃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과학기술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 꾸려졌습니다. 새로 개관된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을 돌아보는 대외졸람 청구관의 일꾼들과 정호분들의 얼굴마다에는 불멸의 꽃들을 더 아름답고 만발하게 키우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고 경리하는 장군님의 용도로 끝없이 번영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는 데 적극 이바지해갈 불타는 교리가 오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아가고 있는 선군 시대 모범 선동원들 가운데는 개성시 리만협동농장 제9작업반의 선동원 리부녹동무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 기간 선동 활동을 적극 벌려 농장원들을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불임소 관리와 고름 생산을 비롯한 농사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라의 알곡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리부녹 동무의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1월 31일 남조선의 동일연대가 성명을 발표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민족공조를 실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성명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데 언급하고 이로써 이 땅의 민족공조를 추진할 수 있는 통일운동체가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민족자주선언이자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대단결선언인 6.15 공동선언을 일관하게 틀어주고 실천해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반드시 올해를 자주 통일을 위한 전환적인 해로 빛내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들이 1월 31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지난 1월 27일 노환으로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박복순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고는
왜 희생자 유가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고 하면서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이 전범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한일협정 개정하고 태평양전쟁 희생자 진상을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